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5주년과 통일준비를 위한 2016 민족통일전국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통일운동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창설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북녘 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족통일협의회가 온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무모한 핵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흔들림 없는 안보 대비 태세를 구축하면서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통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 민족의 앞날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여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오늘 대회가 통일의 길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